자, 그러면 이어서 모험가 모드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알렉스 했으니까 이번엔 스티브 해볼게요. 두 번째 앞으로 이동 명령을 더해서 양에게 도달하세요. 지금 스티브 위치가 여기고요. 두칸더 가면 양한테 닿을 수 있겠죠? 실행하면 블럭 뒤에 앞으로 이동 블럭을 두 개를 붙이면 실행하자마자 앞으로 두번 이동을 하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네, 두번 이동해서 양에게 다가갈 수 있죠. 아, 코드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클릭하면 저희가 블록으로 구성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코드를 블록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나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나무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나무로 걸어간 후 블록 부수기 명령을 이용해 나무를 베세요. 실행하면은 앞으로 두번 이동하면 나무에 닿을 수 있겠죠. 나무에 닿으면은 블록 파괴하기. 이걸로 나무를 한번 부숴볼게요. 아, 순실이 인형님 안녕하세요. 실행. 네, 간단하게 나무를 베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양털 깎기 시간이에요. 두 마리 양에게서 양털을 채집하려면 털 깎기 명령을 사용하세요. 앞으로 두번 이동해서 털 깎고. 네, 이 양한테서 털을 깎고요. 털 깎기. 그 다음에 우회전 한번 하고요. 앞으로 한번더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털 깎기.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 앞으로 두번 이동해서 이 전방에 있는 양의 털을 깎고요. 우회전 한번 하고 앞으로 이동하면 이 아래로 이동하잖아요. 밑에 양도 털을 깎을 수 있겠죠. 계속하기. 해가 지기 전에 집을 지어야 해요.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죠. 나무 세 그루를 모두 베세요. 코드 보기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자, 나무를 한번 배워봅시다. 앞으로 하나, 둘, 셋, 세번 이동한다면 블록 파괴, 왼쪽 회전, 앞으로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세 번, 블록 파괴, 좌회전, 앞으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블록 파괴, 실행. 다음 좌회전한 다음에 나무 찾아가서 또 부수고, 좌회전하고, 또 나무 다가가서 부수고. 네, 이거를 코드 보기를 클릭하면 그 내용이 지금 좀 잘려 있네요.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나와요. Move forward 세번 하고, Destroy block 하고, Turn left 하고, 이게 밑에 계속 반복되겠죠. 아, 이번에는 이제 반복문이 나오네요. 반복해서 실행하는 구문인데. 이 블락 안에 있는 거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아, 함수의 내용은 따로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모든 집은 벽을 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높이와 앞으로 이동 명령을 반복문 안에 놓아서 집의 첫 번째 부분을 지어 보세요. 목재를 높이 앞으로 이동. 목재를 놓고 앞으로 이동하고 놓고 앞으로 이동하고 놓고 이걸 네 번을 해볼게요. 놓고 이동하고 놓고 이동하고 놓고. 코드 보기.
포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place block이라는 게 함수가 그 놓는 거죠, 목재를. 그리고 앞으로 이동. 집 설계도 난이도가 있네요. 뭐 저희는 어려움으로 해봅시다. 어려움. 아, 이런 집을 지으면 되는가 봐요. 이 그려져 있는 땅의 위치대로 저희가 목재를 놔서 집을 지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일단 어려움 난이도라고 하네요. 일단 실행하면 반복 두 번에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 위치에 목재 놓고, 한 번 더 이동해서 목재 놓고, 반복문은 끝이죠. 그 다음에 왼쪽 회전한 다음에 앞으로 이동해서 목재 놓고, 오른쪽 회전까지 구성되어 있네요. 오른쪽 회전한 다음에 앞으로 이동 두 번, 이거를 두 번을 앞으로 이동하고 목재 놓기를 두 번을 하면 여기 목재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회전, 우회전한 다음에 앞으로 이동 목재 놓기를 세 번 해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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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놓겠네요. 반복 세 번 해가지고 앞으로 이동 목재 놓기 이렇게 해주면 여기 위치까지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동 우회전 해야겠네요. 앞으로 이동 우회전 하고 나면 이제 이 위치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반복 세 번 해서 앞으로 이동 목재 놓기 하면은 끝나겠네요. 쭉 그냥 이렇게 붙여 넣었는데 이 전체를 완전히 포문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뭐 패턴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렇게 쭉 열거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죠? 코드 보기. 뭐 아까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브 포워드랑 플레이스 블락이 계속 조합되어 있는 거죠.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양쪽에 작물을 심으면 나중에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아, 여기 물 양쪽에 있는 위치에 작물을 한번 심어 볼게요. 작물 심기, 앞으로 이동,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여섯 번 반복하면 되겠죠. 얘네를 반복문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물 위로는 못 지나가지 싶은데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 우회전, 앞으로 두 번 이동,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치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 여기 밖에 이 잔디 위로 가죠. 잔디 위에서 우회전한 다음에 앞으로 두 번 이동하면 여기 여기 이 위치까지 오게 되죠. 이 위치에서 다시 우회전해서 아래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다시 오른쪽 회전하면 아래를 바라보죠. 거기서 이제 이동하면서 또 작물을 심을 거예요. 앞으로 이동 먼저 하고 작물 심기. 네, 이거를 여섯 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작물 계속 심고 있죠? 넷, 다섯, 여섯 번 심고 이동. 아, 조금 코드 잘못 짰네요. 하나 못했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심고 이동이잖아요. 심고 이동, 심고 이동, 심고 이동 6번 하면은 이 위치에 오게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동을 한번더 시켜서 이 위치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동 한계를 없애는 게 좋겠네요. 이거 한개 버리고 그대로 오른쪽 회전시키면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갈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바로 이동하죠. 장부를 정확히 다시 물수 있죠. 크리퍼와 마주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크리퍼를 조심스럽게 지나쳐서 안전한 집에 도달하세요. 크리퍼가 이 초록색 얼굴 그려져 있는 얘들인가 봐요. 집은 여기, 이게 집이고 여기가 입구인 것 같고, 쟤네랑 안 마주치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뭐, 갈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가볼게요. 앞으로, 이쪽으로 직진해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이 위쪽을 바라보게 좌회전 한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 둘, 세 번. 앞으로 세번 이동할 거니까 반복문 써서 앞으로 이동 자체를 세번 반복 실행시키면은 앞으로 하나, 둘, 셋 가서 이 위치 가겠죠? 우회전하고 앞으로 이동. 그러면 이 위치 오겠죠? 좌회전하고 앞으로 이동하면 이 위치 오겠죠? 그리고 우회전하고 앞으로 이동 하면은 이 위치 오겠죠? 다시 좌회전하고 앞으로 이동 하면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글쎄요, 뭐설 연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우회전 앞으로 이동, 좌회전 앞으로 이동, 우회전 앞으로 이동, 좌회전 앞으로 이동. 이거는 좀 코드를 줄일 수 있겠네요. 반복되는 거라서. 반복 두번 실행으로 가고, 요만큼을 이렇게 떼서 넣고, 요거는 버려도 되겠죠? 반복되는 부분은 반복 실행, 블락에 넣어주는 게더 전체적으로 깔끔해지겠죠? 블락 조합이. 실행해 볼게요. 돌고 전진, 돌고 전진, 돌고 전진, 다시 돌고 전진. 가장 귀중한 자원은 땅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땅속은 어두울 수 있죠. 횃불을 2개 이상 놓고 석탄을 2개 이상 채굴하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문양 그려져 있는 게 석탄인 것 같아요. 2개 이상 채굴을 하면 될것 같고, 횃불도 놔야 되네요. 일단 실행하자마자 위치에 횃불을 놓고, 좌회전하고, 이 왼쪽에 지금 석탄이 있잖아요. 블록 파괴하기. 석탄 캐고, 전진해서 또한번더 캐면 얘도 캘수 있겠죠? 전진해서 또 블록 파괴하기. 이것까지 캐고 우회전하고, 아, 바로 그냥 횃불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횃불 놓고 블록 파괴, 전진하고 블록 파괴, 제자리 횃불 놓고. 녹은 용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조약돌을 놓아서 다리를 만든 후 철블록을 2개 이상 채굴하세요. 아, 여기 이게 또 문양 있는 부분이 철블록인 것 같은데 용암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좀 놔줘야겠네요. 앞으로 이동하고 이 위치에서 다리를 놔볼게요. 조약돌 놓기. 정면에 놓고 앞으로 두번 이동. 두번 이동은 반복 실행으로 넣을게요. 앞으로 두번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 실행으로 해서 블록 파괴하고 앞으로 이동 구문을 두번 실행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앞으로 이동하고 여기다가 조약돌 놓고 그다음에 두번 이동하면 이 위치로 건너 오겠죠, 용암을. 건너와서 블록 파괴하고 앞으로 이동, 블록 파괴하고 앞으로 이동. 그래서 철 블럭을 두개 채굴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리 놓고 이동하고 블록 파괴, 전진, 블록 파괴, 전진. 이 블록들 아래에 용암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하기 전에 덮어야 해요. if 명령은 여기서 유용할 거예요. 올바른 곳에 앞으로 이동 명령을 더해서 이 블록을 채굴하세요. 이거는 조건문이죠. if문을 쓰는 건데, 블록을 채굴하세요. 반복 7번. 블록 파괴하고, 아, 블록 파괴하고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7번 반복 실행하는데, 앞에 있는 블록을 무조건 파괴하고요. 여기 앞에 블록이 이렇게 많이 있죠. 무조건 파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혹시 용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 그래서 만약에 용암이 앞에 있으면 조약돌을 놓는 구문을 먼저 놓고 조약돌 놓은 다음에 이동하면 안전하겠죠. 이렇게 7번 반복하면 되겠네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파괴하고 용암 있죠? 조약돌 놓고 용암이 없으니까 그냥 이동. 있으니까 조약돌 놓고. 그래서 네, 용암을 밟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퍼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레드스톤 3개를 채굴하세요. 하지만 용암으로 떨어지지는 마세요. if 명령을 사용해서 발견한 용암 위에 조약돌을 넣으세요. 3개 채굴. 어느 방향으로 채굴을 해볼까요? 전진해서 이거 채굴하고, 아,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여기 전진해서 이걸 채굴하고 우측으로 꺾어서 이거 두 개를 채굴을 해볼게요. 우선 좌회전, 좌회전해서 위쪽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복 3번, 하나, 둘, 셋, 3번인데, 앞에 용암이 있으면 조약돌 놓고 그 다음에 전진, 전진, 블록 파괴를 위에 놓을까요? 한번 하고 전진, 한번 하고 전진, 한번 하고 전진. 네, 이렇게 세번 하면은 하나, 둘, 셋, 여기 파괴하고 이 위치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우회전 한번 하고. 셋, 넷. 위에 거 똑같은 걸네번 반복하면 되겠네요. 네번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네번갈 거잖아요. 네번 반복이고 블록 파괴 넣고 용암이 있으면 조약돌 놓고, 아니다. 아, 네. 여기 용암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도 블록 파괴하면 용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조건문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동. 네,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파괴하고 우회전하고. 네. 아, 용암이 나오고 있네요.
많은 자원을 모으고 안정적인 집을 지었어요. 이제 지도 가장자리에서 여러분의 집 문까지 레일을 놓으세요. 레일 놓기. 지금 이 길 위에다가 레일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회전시켜야겠죠. 우회전시키고 레일을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7번 반복해서 레일을 놓고 앞으로 이동. 이걸 쭉 하고 그러면은 쭉 레일 놓으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회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일 놓고 이동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반복하고요. 아 7번 반복합시다. 7번 반복하고 레일 놓고 앞으로 이동. 네 이렇게 하면은 쭉 다 놓고 위로도 쭉 다 놓을 것 같아요. 실행해 볼게요. 헐 이럴 수가. 아 실패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나가버렸는데 레일 놓고 이동 한번 했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 여섯 번 해야 되네요. 얘를 여섯 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 얘도 여섯 번이네요. 제가 길이를 잘못 좀 잰 것 같아요. 7이 아니라 6으로. 6으로 해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마지막 14번 문제네요. 이제 여태까지 배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채굴하고 건설하며 무언가 독특한 것을 만들어 보세요. 앞에 채굴할 게 있긴 있는데 나무도 채굴해도 되고 나무랑 블럭을 다 채굴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좌회전해서 앞으로 두 번 이동하고요. 이 위치 오잖아요. 얘를 다 한번 블록을 부숴볼게요. 블록 파괴하기 앞으로 이동 블록 파괴하기 앞으로 이동 우회전 한번 하고 여기 앞에 두 개 파괴하고 우회전해서 위에 것도 파괴. 이건 뭐지? 만약 정면에 물이 있으면 만약 정면에 물이 있으면 기반함 놓기. 네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앞으로 이동해서 블록 파괴하고 이동해서 파괴하고 이동해서 돌아서 다시 파괴하고 전진하고 끝났죠. 아 맵이 더 넓었네요. 더 많았네요 뭔가. 네 이번에도 인증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출.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도 인증서를 이렇게 받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인크래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